촉촉한 봄비와 함께 시작된 5월. 5월이에요, 5월. 가정의 달 5월. 남들은 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원래도 혼자예요. 괜찮아요. 아, 왜 그래요? 속상하게. 안 괜찮아 보이는데. 사찰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명상도 해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이거 어디예요? 사찰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너무 아름다워.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은 어디론가 문득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자연 속에 자리한 사찰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을 벗어난 곳에 자리한 사찰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자연 속 사찰로 함께 떠나보시죠. 짙은 녹음이 우거진 한라산 자락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제가 하,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마음도 허하고 좀 힘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찰을 좀 찾아와 봤는데요. 예. 그런 사찰에는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보물들이 많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궁금해요. 뭐예요? 두 가지. 예. 소중한 보물 두 가지. 예. 아, 두 가지? 뭘까요? 그 두 가지?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두 가지 보물을 찾아 사찰로 향했는데요. 이렇게 초입의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커다란 보물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이게 굉장히 높고, 와, 이거 지금 대략 봐도 지금 거의 3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층 석탑. 아닙니다. 이 탑은 사방불 5층 석탑이라고 하는데요. 5층? 네. 아니, 5층은 아니죠. 이게 대략만 봐도 지금 10층이 훨씬 넘는데 5층이라뇨. 석탑을 세울 때, 층수를 세울 때는요. 네네. 기단 위에 연잎 모양의 그 초마를부터 셉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초마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5층 석탑. 새로운 사실이에요. 이게 선덕사의 보물 문화재군요. 는 아닙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또 따로 있다고요? 네. 아니, 절에서 석탑보다 귀한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오. 이번엔 물 위에 한자들이 잔뜩 새겨져 있는 독특한 연못을 만났는데요. 혹시 이게 보물? 물 위에 좀 한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네. 이 공간은 뭐 어떤 공간일까요? 이 지금 조형 불교 조형물을 보고 이제 법성도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시조격이신 의상 스님께서 의상 스님 네. 8만 대장경을 다 공부를 하시고서는 아 이게 너무 다 이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 너무 어렵다. 부처님의 진리 뜻이 높고 깊은데 이걸 알리긴 어렵다 싶으셔서 요거를 함축해서 210자로 만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여기 선덕사의 보물이네요. 보물, 내가 찾아온 보물 여기 딱 있었네. 내용은 정말 훌륭하지만 보물은 아닙니다. 아니, 이 정도의 규모도 이 대단한 것도 보물이 아니고 네. 그러면 더 의미 있는 보물이 있죠. 너무 궁금한데요? 이것도 보물이 아니라니? 보물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그러던 찰나 커다란 청규화 건물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리포터님이 찾으시던 보물의 한 가지입니다. 여기가 왜 특별한가요? 보시면은 이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아, 2층? 네. 네, 그 선덕사의 중층법당이 고증을 거쳐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통 중층법당의 기법을 그대로 전수해서 지었다고 해서 네네.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이제서야 찾았네요. 그 보물 중에 하나네요. 네. 야. 겉으로는 2층으로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천장이 높이 솟아있는 단층 건물이었는데요. 선덕사의 대적광전은 목조 전통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로 못질 하나 없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또 하나의 보물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곳 옥칠불전이라는 곳에 보관돼 있는데요. 오래된 경전이라 직접 볼 수는 없었고 안내판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문화재라고 써져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제가 찾던 이 보물을 예, 맞나요? 보물의 하나입니다. 전 세계 종교 경전 중에서 제일 많이 출판이 되는 책이에요. 보통 이렇게 그 희소성이 없으면 많으면 이렇게 네. 보물이 잘 지정이 안 될 텐데.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아 우리나라에서 1400년 경에 이렇게 목판 제작을 했는데 그 목판본 자체가 굉장히 큰 보물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처음 찍은 책. 사찰 여행이라고 해서 단순히 자연 속을 거닐고 조용히 기도만 드릴 줄 알았는데요. 조선시대의 귀한 보물과 불교 문화의 진수들을 만나게 돼서 더욱 경건한 마음이 들 찰나 사찰 어디에선가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보물을 찾으면서 이게 좀 다운돼 있었는데 목소리도 그런데 밑에서 지금 음악 소리가 막 절에 안 어울리는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절에 다양한 행사, 재미있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저도 체험하고 행사도 함께 즐겨보도록 할게요. 절 행사 가볼까요? 오늘 이곳에서는 가족의 달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찰 문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탑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아직도 역동적이네요. 사찰이지. 네.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된 건가요? 다문화센터 쪽에 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하라는 그래서 제가 가족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신청했어요. 네. 오늘 어떤 소원 빌고 싶으세요? 미리 좀 이렇게 좀 힌트 좀. 가족들 건강하고 또 많이 벌하게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네. 스케치북이 아닌 기와장의 그림 그리는 사생대회도 열렸는데요. 기와장에 그리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기와장의 그림을 그리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뭐 그리고 있어요? 지금 아저씨가 맞춰볼까? 네. 이거는 무슨 석탑을 그린 것 같은데 네. 배경이 굉장히 화가 났네. 아, 예, 약간 되게 노을진 모습을. 노을진 모습. 이게 한라산의 노을진 모습. 뒤에 보니까 한라산이 너무 예쁘더라. 이게 한라산 느낌도 있고 약간 색깔 섞어서 만들었어요. 이야, 네. 마음의 평온. 벌써 어린 나이에 통달을 하셨네. 와. 할머니와 함께 온 아이도 눈에 띄었는데요. 흐뭇한 눈으로 손녀의 그림을 지켜보는 어르신의 모습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은 사찰 문화 체험할 때 할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찰 문화 체험이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뭐가 좋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 예.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또래 애들이랑 어울려서 좋고 이런 경험을 이제 쌓으면서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사찰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해 불교 문화를 체험해보는 미디어 아트 존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 미디어 아트까지 이곳 선덕사의 매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오늘의 사찰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둘러봤는데 제가 이렇게 신자가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와도 될까요? 어떤 분이라도 이제 오셔서 위안을 받으시고 절에서 힘을 얻으신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점에서 환영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내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 쉬며 불교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곳 자연 속 사찰로 힐링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